안녕하십니까? 오늘 크림슨 마스터스 포럼 강연을 맡게 된 윤준규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연의 타이틀은 세금을 오랜 친구로 아껴주시고 세금을 아껴보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하고 있는 윤준규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1996년도에 입학했고 그 이후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법무관을 거쳐서 판사로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을 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대학원에서 세법을 공부하기도 했고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세법이나 헌법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일하는 동안 세금과 관련된 일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세금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결국은 세금은 우리 오랜 친구로서 아껴줘야 됩니다. 세금을 우리의 오랜 친구로서 아껴주면 결국에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아껴야 된다는 말씀은 소중한 대상을 아낀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아낄 수 있다는 말씀은 세금, 그 돈 자체를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세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안, 모든 경우에 통용되는 절세 포인트라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점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는 세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을 친구로 아끼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실은 좀 당황스러워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친구라는 존재는 사실은 보면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면 반갑진 않죠. 그 세금이 반가울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왜 세금을 친구로 생각하고 아껴야 되느냐?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이고 친구로 아끼다 보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친구로 아끼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사이가 좋아지고 친구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것도 많으실 겁니다. 원래 법률은 어렵습니다. 이 세법은 더 어렵고요. 자, 갑자기 여기서 세금 얘기를 하다가 세법 얘기를 왜 하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조세 법률주의 때문입니다. 어려운 얘기죠. 우리 헌법 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금은 법률에 따라 매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자, 세금은 법률에 따라 매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법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랑 세법은 사실 같은 친구입니다. 자, 절세라는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절세는 나쁜 것일까요? 절세라고 하면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법 형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세 부담을 경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세 회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세와 조세 회피 요거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세 회피는 아까 말씀드린 절세와는 다릅니다. 조세 회피라는 것은 오로지 세부담을 경감받기 위해서 통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법 형식을 통해서 세금을 결과적으로 경감받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 회피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이를 가만히 두지 않고 이러한 이상한 법 형식을 부인하고 거래를 세법상 재구성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는 증여를 하는 거면서 매매 형식을 취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증여다, 실질이. 이런 경우에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봐서 과세라는 것, 이런 것이 예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도 나가서 세금을 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감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추는 것도 어떤 적극적인,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감추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 피해 영역을 벗어나서 탈세 영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문제가 생기죠. 대표적으로 조세범 처벌법이 그 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절세, 조세 회피, 탈세, 이걸 과연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자, 실제 사안을 굉장히 유명한 사안인데요. 이런 유명한 사안을 단순화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초과하면 세금을 물리는 그러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100% 취득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100% 취득하려고 보니까 세금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회사를 두 개 더 세우는 겁니다. 이 회사를 자기가 100% 지배하는 회사를 두 개 세우고 이 회사 두 회사로 하여금 우리가 취득하고 싶은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정확하게 50%씩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부동산 회사도 50%를 초과해서 부동산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결과를 과세관청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과세관청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조세 회피의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내가 직접 부동산 회사의 법인을 100% 취득한 것처럼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의 판단도 엇갈렸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이러한 법 형식을 부인할 수가 없다,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데요. 대법원에서는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선 이 경우에는 오로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너무나도 이상한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법관님들 중에 일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모범답안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끼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의 경우에도 관심을 가지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절세의 영역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세법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친구 세법이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바뀔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오랜 친구이기 때문에. 2020년 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매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매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은 법률로 매겨야 되니까요. 다른 걸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법률을 만드는 국회에서 확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직 국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년에 바뀔 세법의 내용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1응의 안일 뿐이고요.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예에 비춰보면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먼저 기업 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투자 등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세제 개편인데요.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현재는 금융소득의 성격에 따라서 이자, 배당,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요.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데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을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관련하여 결손금 2월 공제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조치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2021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한시적인, 좀 한시적이라고 하기 좀 길긴 합니다만 중간 단계의 과세책이었는데요.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탁세제 개편인데요. 이 부분 내용은 조금 복잡하니까 생략하고요. 신탁세제가 개편됐다는 내용만 아시고 신탁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그로써 충분합니다. 다음은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종전에 연 매출 4,800만 원 기준에서 연 매출 8,000만 원으로 기준이 높아집니다. 결국에는 간이 과세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번 개편으로 일반 과세자였던 분들이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제도도 2년 연장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뜨거운 문제인데요.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원이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42%의 세율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부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주택 보유 과세가 강화됩니다.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전체적으로 인상되고요. 다만 한 주택만 가지고 계신 고령자 분들의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정 대상 지역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바뀌는데요. 적용 요건에 거주 기간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종전에는 보유 기간별로 8% 이렇게 적용해 주던 것을 보유 기간 4%, 거주 기간 4% 이렇게 반영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분양권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새 법인을 세워서 법인으로 하여금 주택을 소유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사실 이런 것도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과 유사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쉽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사안처럼 거래 행위를 부인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그 대응이 이런 내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지만 3에서 6% 단일 세율 적용하고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을 폐지하고 일정한 비과세도 배제해버리고 추가 과세 세율도 10에서 20%로 인상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에는 일반적인 우리나라 법인의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과 외국 법인에도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가족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 간주제도가 신설됐는데요. 이것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초과 유보 소득을 주주한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당을 안 했는데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서 배당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회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제외되는 법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시행령의 형태로 규정될 것인데요. 시행령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이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 의무가 축소됩니다. 상장법인을 제외하고 과점주주의 범위를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너무 많은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개정사항이 있고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세법이라는 친구가 우리 현실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이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익을 보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적어도 당황스럽게 부당한 과세를 당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제도는 가업승계지원제도라는 친구입니다. 이 가업승계,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업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 중소기업 등을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측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업 상속 공제 제도, 두 번째로 가업 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마지막으로 가업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가업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인데요. 실제로 이 공제를 적용받냐 못 받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서 여러 측면에서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한 범위에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될 점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요건 충족을 검토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사후 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세무서장은 매년 이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실제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사후 의무 이행 위반 사유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뭐 자산의 처분, 가업에 종사했는지 여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인데요.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유지 조건 준수 의무입니다. 좀 복잡하죠? 이걸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승계할 당시의 고용 상태랑 지금의 고용 상태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이런 산식에 따라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걸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 관련해서 2020년에 바뀐 점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기간, 아까 까다롭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후관리기간이 종전의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반갑죠? 그리고 이 고용유지 의무가 일정 부분 완화되었고요. 업종 유지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자, 가업 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와 기부는 언뜻 보면은 다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 가업 상속 공제 제도라는 친구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세를 하는 만큼 기부를 통해서 진정한 인생을 완성해 나간다면
정말 멋지지 않을까요? 말씀이 나온 김에 기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 한 장도 아까운 게 사실인데요. 고려대학교를 후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참으로 어렵고도 값진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부의 종류에 따라서 공제 혜택이 다 다른데요. 종류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려대학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법정 기부금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액공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경비, 송금잔입 이런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알아보시고 적절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도 마칠 때가 됐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지만 오랜 시간 말씀을 드리면 후원자님들께서 시청하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다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부족한 강연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세금을 오랜 친구처럼 아끼셔서 세금을 결과적으로 아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두루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